올해 여러 가지 국제시장의 금융 이벤트들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을 의무량으로 많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브렉시트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6월 말에 그 브렉시트가 일어난 시점부터 주식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역발상을 활용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또 들어서요. 이 브렉시트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에 또 위험인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드 랜딩이니 뭐 소프트 랜딩이니 뭐 이런 하드 브렉시트니 소프트 브렉시트니 이런 용어까지 나오는데요. 이런 국제금융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얘기는 들어봤는데 나가면 나가는 거지 또뭐 하드 브렉시트, 소프트 브렉시트는 뭡니까? 네. 글쎄, 뭐 지난 6월 24일 날 투표가 있었고 금요일 날, 뭐 그러고 나서 6월 27일 날 세계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만 사실 브렉시트 그 시장에 미쳤던 영향은 생각보다는 미미했죠.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또 외신에서 또 브렉시트 관련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번 했죠. 저기 법과 관련해가지고 법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건 대못을 박는 거라고 그런 표현을 했는 것처럼, 이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느끼다시피 지금 꼭 세종에 저렇게, 정부 부처가 가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저런 공공기관들이 막이 지역 저 지역을 하는 게 뭔가 좀 경제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좀 불합리해 보이고 하지만 그게 또 법으로 만들어지니까 또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렉시트라는 것도 그때 이후에 그냥 뭐 투표는 저렇게 나왔지만 결과는 저렇게 나왔지만 저러다 대충 어영부영 끝나겠지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결과는 나왔고 그대로 또 시간이 가니까 가는 거죠. 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 브렉시트냐, 좀 부드러운, 스무드한 반면에 하드, 좀 뭔가 좀 이렇게 딱딱하고 안 좋아 보이는 그 느낌은 그거 같아요. 뭐 경착륙, 연착륙 할때 하드가 안 좋은 것처럼 일종의 그겁니다. 유럽연합과의 이혼은 하는데 좋게 웃으면서 헤어지는지 완전히 뭐 얼굴 붉히면서 헤어지는지, 네, 저렇게 한번 나와 있죠. 유럽연합 탈퇴는 탈퇴인데요. 이제 소프트 브렉시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막 그래도 막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영국이 계속해서 회원국에 준하는 자격으로 유럽 시장하고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접근한다. 그러려면 문제는 지금 시리아 난민들을 비롯해 갖고 지금 중동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들의 문제가 유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한데요. 그렇더라고요. 예. 저걸 갖다 이민자로 수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유럽연합 내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영국 국민들은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 때문에 브렉시트 하자는 거였잖아요. 그런 거였죠. 브렉시트 하자는 제일 큰 이유 중에도 그거였고. 그런데 결국 메이 총리가 적어도 내년 3월 말까지는 리스본 조약 50조. 결국 그러면 각국들하고 EU 탈퇴 협상하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 이민자 문제를 갖다가 적극 통제하겠다 하는 얘기는 이제 유럽 시장에 접근하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 영국이 안 좋아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영국 증시가 굉장히 좋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FTSE 지수는 계속 오르던데요. 네. 우선 FTSE 지수 먼저 한번 보시죠. FTSE 지수를 보시면은 최근 주간 차트인데요. 어제 7,000포인트를 올라섰습니다. 보시다시피 작년 5월경에 7,122 고점이었고, 이렇게 오는데, 결국 여기서 보면은, 어쨌거나 금년에 2월 10일, 2월 10일, 그때는 이뭐 무렵에 전세계가 다 참, 전 빠졌을 세계가 다 때니까요. 빠지고, 이때 돌기 시작했는데, 브렉시트 해봐야 이때입니다. 브렉시트 해봐야 이때니까, 사실은 그 이후로 오히려 더잘 날아가고 있는데, 아주 추세가 좋은데요. 여기 한 100개 정도의 종목이 대부분, 해외 매출이 비중이 큰 수출주들이라 하는 얘기죠. 수출주군요. 그러다 파운드가 보니까, 약세죠. 지금 이제 파운드는 아무래도 브렉시트 재료에 파운드는 약세로 간단 말이죠. 굉장히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의미 있던 한 1.37, 1파운드당 1.37 내지 1.35, 이걸 그 뚫고 추세 일단 내려갔어요. 해버렸네요. 그렇죠. 지금 1달러 27센트 정도. 많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근데 이게 지금 오히려 뭐 영국 증시에는 영국 기업들한테는 그래서 영국이 은근히 즐길 건 즐기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메이 총리가 이렇게 느닷없이
대처 총리에 이어서 두 번째 영국의 여성 수상이 됐는데 그때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뜬금없다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외신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브렉시트를 주도하는 세력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총리가 아니고 뭐 그때 런던 시장 하면서 브렉시트에 굉장히 이렇게 앞장섰던 존슨 같은 양반. 예. 어디 가 있어요, 그분? 지금 외무장관 하잖아요. 아, 그래요? 예. 외무장관 그때 임명받았을 때 유럽이 전부 악소리 났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브렉시트 담당 장관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좀 강경파다 하는 얘기인데 네. 영국은 저 와중에 은근히 즐기고 있고 시장은 괜히 브렉시트 재료에 좀 떨고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메이 총리 말씀을 주시니까 네. 미국이 이제 뭐 한 두 달여 지나면 여성 최초의 미국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글쎄 뭐 한 70%는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만약에 되면은 영국, 미국, 독일. 독일도 여성 총리. 메르켈 총리죠. 메르켈 총리. 뭐 IMF 총재 라가르드 여성이죠. IMF 라가르드. 예, 대단한 여성 시대죠. 예. 남자들은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시원찮으니까. 자, 도이치뱅크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15조를 벌금을 내면 거의 막 파산 지경에 갈 거다 그랬는데 벌금을 좀 깎아줄 모양이던데. 네. 네? 그러면 대충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한 140억 달러 벌금을 다 때려버리면 그게 우리 돈으로 한 15조, 16조 되죠. 네. 뭐 적지 않은 돈이고 아무리 돈 잘 버는 도이치라 하더라도 만만치 않겠습니다. 돈이 안 벌린다니까요, 도이치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돈이 안 벌리는 데다가 또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네. 얘들 지금 포지션이 뭐길래 특히 또 파생 쪽에는 얼마나 썩어 있는 포지션이길래 자꾸 도이치 얘기가 나오느냐 네. 하는데 근데 도이치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차트 보면은 예. 이건 야후 파이낸스에서 가져왔는데 이 차트 한번 보시죠. 좌우지간 오래된 뭐 한 1990년대 후반부터 보시면은 네. 이게 유로입니다. 단위는 유로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바닥이 역사적으로 이 정도면은 예. 도이치뱅크 주가가 한 10유로 정도 왔으면은 이거는 사고 싶지 않습니까? 안 망한다면 예. 안 망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또 거래량도 보시죠. 자 이런 상황이고 특히 최근 6개월간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네요. 특히 최근 며칠 이렇게 엄청난 거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거 사자 하는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뭐 이 정도라면은 글쎄요 뭐 리만도 설마 하다가 자빠졌습니다만 유럽을 대표하는 지금 도이치뱅크가 이러다가 진짜 리만 꼴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면은 저 정도 차트 나왔으면은. 당분간 뭐 도이치뱅크는 또 수면 아래로 깔아둘 것 같습니다. 미국도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뭐 절반 이상 깎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벌금.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소속들이 알 수 없는 도이치뱅크의 어떤 파생 관련한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많이 꼬여있다는 얘기는 그거겠죠. 생각해보면 왜 꼬였을까 생각해보면은 뭐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오르는 쪽에 배팅을 네.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거꾸로 가는 바람에 지금 이제 공경이 처했다라고 본다면은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그거 해야겠죠. 좀.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도이치뱅크가 그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대표 선수 아닙니까? 네, 네. 인베스먼트 뱅킹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뭐 그런 저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그렇죠? 네. 근데 저런 은행이 지금 에너지 기업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뭐 예를 들면 원자재 쪽에 반대 방향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은행이 흔들흔들 한다는 것 자체가 금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뭐 예. 정상적으로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가지고 뭐 그렇죠. 예, 그런 더 많은 것도 있고. 그 고액 연봉자는 어떻게 다 먹여 살리겠어요? 뭐 소장님은 또 그렇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 뭐 도이치뱅크 그냥 IB라고 봅니다. 예. 투자은행이라고 보는데 사실상 뭐 거의 요새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전통적인 커머셜 뱅크라기보다는 다들 뭐 뛰어들어서 하는데 일단은 저금리라는 것은 모든 은행들에게 있어서 힘들죠. 네. 기본적으로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렇죠. 은행 업무인데 말이죠. 네. 그런 거 보면 우리 시중 은행들이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그 잘 버틴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주가도 좀 네? 다른 나라 은행에 비해서 견조한 상태로. 견조한 상태고. 예. 예. 은행들 뭐, 은행도 잘 벌잖아요. 이유가 뭐죠? 수수료 같은 걸 많이 받나요? 예대 마진은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님 순이자 마진 많이 줄었을 텐데. 예대 마진 많이 줄었어도 뭐 방리담으로 판매를 많이 하는군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뭐 네. 가계 부채 계속 늘고 있는 중이고 이런저런 담보 대출 받고 우리 뭐 어디 떼일 일 없는 대출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 국내 은행. 하긴 그렇더군요. 집단 대출이라고 네. 그
저 아파트 분양받으실 중도금 대출하는 거는 은행은 non-risk더군요. non-risk죠. 네, 100% 예. 지금까지는 100% 보증을 해줬어요. 도시주택 보증에서. 네. 근데 앞으로는 90%만 한다니까 그것도 좀 보긴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어떤 신용 리스크를 지고 업무한 경험이 거의 없죠, 우리 은행들은. 우리 또 네. 은행 마음은 나라 망한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네. 네. 자, 간밤에요. 예. 뭐 주가가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대로 뭐 유가도 좀 네. 빠지긴 했지만 예. 근데 예.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금값이 왜 이렇게 빠졌죠? 예, 이거 약간 좀 예, 이거 원래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스터리입니다. 예, 미스터리입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려면은 뭐 아까 이렇게 앞서서도 설계했듯이 뭐 연준 관계 인사들이 뭐 금리를 올렸어야 하네, 올리고 싶네. 예. 글쎄요. 제가 봐서 요새 그 연준 관계자들 말 듣나요, 시장이? 예. 뭐 그런데 그러나 이게 시장에서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 입장에서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해는 갑니다. 금선물 한번 보시죠.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일간 차트 보시면은 지금 어제 이렇게 뚝 부러졌어요. 그러네요. 하루에 3.28% 이거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면은 뭔가 손절이 손절을 갖다 불렀다 하는 느낌이 들죠. 예. 네. 거기다가 최근에 더 잘 올랐던 은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5.8% 빠졌습니다. 예. 이거 레버리지스는 선물 시장에서 이거 5.8% 하루 빠졌으면 이거는 우회될까요? 숏 쳤으면 대박이고 롱 들고 있던 선수들은 롱 많이 다치죠. 저거는 뭐 그 마진콜 걸려가지고 돈 구하러 다니느라고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보면은 저 같은 이렇게 차티스트 입장에서는 참 재밌습니다. 이 선이 무너진 거예요. 아하. 이 선이 무너지니까 손절이 한번 확 나온 거고 뭐 지금 뭐 달러가 그렇다고 밤사이에 뭐 그렇게 강으로 간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까지 딱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오늘 내일 더 빠지느냐 이 정도로 일회성으로 끝나느냐가 이제 또 궁금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보시면 월간 차트 보시면 사실 금 좀 팔고 싶었습니다. 왜냐 이 선에 걸리죠. 그리고 월간 차트 상에서 이 붉은색 이게 5,20,60이니까 60개월 같으면 5년 평균치 아닙니까? 그리고 버둥버둥하는 그런 모습들. 뭐 그래서 이걸 갖고 굉장히 뭐 의미를 두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 뭐 예. 투자하는 분들이 뭐 덜어 있지만 뭐 사실 금 투자를 많이 하진 않으니까 금값하고 네. 뭐 실버 은값이 뭐 나랑 무슨 관련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금 시장에서 금값 은값이 그렇게 푹 빠진 거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도 중요한 글쎄요. 것 같은데. 저게 이제 저게 만약에 진짜 달러가 강해지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냐 예.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려면 유가도 같이 빠져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잘 매치가 안 돼서 그런 것이고요. 예. 아니면은 저걸로 이제 뭐 또 소설을 쓰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는데요. 예. 조금 이렇게 어쨌거나 최근에 잘 오르던 금값이나 은값이 빠졌다. 저걸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예. 어려운 얘기로 뭐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다 해지 수단이었다. 그런데 때로는 뭐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도 불안하다 네. 보면 금을 잡는다. 그러면 저 금값이 하락했다는 것 같다가 보기 나름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안정이다. 안정돼 간다고 보기 네. 때문에 한다면 호재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근데 저게 왜 저렇게 뭔가 이렇게 가격이 빠진다. 만약에 달러가 강인가. 그게 또 금리 인상 때문인가.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자 보면 좀 그거 하고 한데 우리 코스피 낙폭 줄이는 거 보니까 어쨌거나 이래저래 지난주 뭐 대선 TV 토론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11월까지 장은 시원설에 못 올라가서 그렇지 부러질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악재 네. 이렇게 많이 막 휘둘리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죠. 네? 예, 네. 예. 은근히 강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집값 요즘 오르는 거 보셨죠? 강남에. 뭐 자고 나면 억억 한다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자산은 팔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확 산이 되잖아요. 네. 팔고 나서 지금 얼마나 지금 땅을 치는 분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런 집을 팔아서 아, 막 오르면 이제 손해 봤다는 느낌이 드니까 주식도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전반적인 자산의 어떤 이 하방에 대한 기대, 아니 걱정 이런 것들 좀 줄여 주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단순 무식하게 말씀드리면은 돈이 네. 돈 같다는 세상이니까 돈 말고 다 뭐든지 붙들고 있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특히나 이 앞서도 지적하셨던 이 극단적인 저금리,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이럴 때면은 종이 쪼가리지만 그래도 주식이나 채권 들고 있고 싶고 뭐 아파트라도 실물이라도 하나 들고 있고 싶고 그 심리 같아 그 심리인 것 같습니다. 아, 30평대가 25개
막 육박한다고 하니까 이거 정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우리 환율 시장 환율 동향을 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번 네. 해볼게요. 우리 경상수지가 이 흑자 폭을 크게 줄이고 있더군요. 네. 6월 달에 120억 정도 됐던 게 지금 50억 불 정도로 8월 달에 줄었는데 이대로 가면 적자 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0, 1300 올라가네. 예. 저도 앞서 소장님 뭐 시선에서 이렇게 정리해 준 내용 예.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 폭이 생각보다 급격하게 많이 줄고 있네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뭐 흑자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 사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측면에서 환율이 잘 못 오르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거나 1100원 내지는 1090원의 지지력은 강하죠. 강한데 문제는 이렇게 좀 아침에 개장할 때는 밤사이 NDF 시세를 반영해가서 한 10원 정도 오르는 것 같다가도 네. 장중에는 자꾸 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결국 뭐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거주자 외화예금 차트 한번 보시죠. 거주자 외화예금 차트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지금 달러를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하. 예. 제가 이렇게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통상적으로 한 350억 달러 정도예요. 보통 깔고 가는 아, 거주자 외화예금이. 잔액이요. 예. 그런데 이게 보시다시피 2014년 이후로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는데 지금 한국은행 자료로는 8월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거주자 외화예금 이만큼이나 됩니다. 예. 이만큼이나 되고 있고 그중에서 한 전체 외화예금 중에 한 85% 가까이가 달러로 들고 있는데 569억, 570억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중에 개인이 한 103억 달러 들고 있는데 8월 중에만, 8월 한 달에만 개인들이 한 8억 불을 샀다는 얘기죠. 예. 우리 돈으로 8천억이 넘잖아요. 뭐 기업들 이렇게 외화예금, 달러예금 조금 넣은 게 2억 3천만 불에 불과한데 개인들이 저 정도 샀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뭐 주식을 사든 강남에 아파트를 사든 하다못해 달러를 사든 뭐 은행에는 두기 싫고 달러 사고 싶고 또 연초부터 뭐 연준은 금리 올리고 해서 다들 달러를 들고 있는 네. 수출업체들은 이왕이면 좀 더 높게 팔고 싶어서 빨리 안 파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무겁고 이래저래 또 기사들이나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들을 해보면은 뭐 전체적으로 러플리 이렇게 외화예금 들고 있는 이 단가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1140원 어라운드 같아요.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1140원 참 중요한 레벨이고 오래전부터 회자되는 좁고 있는 레벨인데 그 정도란 얘기죠. 그 얘기는 시사하는 바는 뭐냐. 지금 뭐 1100원대 올라서고 10원도 트라이하고 합니다만 1130 내지 1140갈러면 올라가면 또 팔고 싶어. 팔고 싶고 하는 그런 국면이란 얘기인데 요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가고 싶네요. 준비한 얘기니까. 문제는 금리가 오른다는 겁니다. 예. 간략간략하게 보실게요. 어제 금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요 파란색 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국채 수익률이에요. 하얀색은. 미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자, 국채 수익률이었다가 우리가 금리라고 합시다. 시장에서 말하는. 어쨌거나 슬슬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22에서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죠. 22가 테이퍼링 얘기를 합니다. 양적 완화를 이제 줄여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는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채,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입니다. 일본 보시면은 뭐 한 80년대 중반부터 해서 보시면은 얘들도 뭐 한 7% 8% 하던 금리 시절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지금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마이너스인데 최근 1년 보시면 더더욱 마이너스 폭이 컸었죠. 컸고 이걸 갖다가 지난 21일 날 구르다가 했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10년 국채 수익률 갖다가 0에 수렴하게끔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 장기물을 특히 10년물을.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날 하루 반짝하고 나서는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희한합니다. 뭐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금리가 설설 오는데 미국은 일본은 안 통해요. 일본은 안 통해서 계속해서 BOJ는 통화정책 내놓을 때마다 시장이 거꾸로 가서 당혹스럽고. 그런데 네. 금리가 설설 오른다 하는 부분 이거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진우 소장과 여러 토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이 또 궁금하실 사항이 있겠죠. 김수학 캐스터 연결해서 주시장에 어떤 질문들 들어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김수학 캐스터 나와 계시죠? 네, 오늘은 주식창 채팅방에서 지금 시장의 매크로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받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미국 대선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10월 9일에 또 2차 대선 토론회가 있습니다. 힐러리 후보가 승리를 하게 됐을 때 악영향이 있을 업종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고요.
두 번째 질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ECB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파운드화와 금값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좀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ECB에서는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는데 피치에서는 한국은행이 내년 중에 금리를 1%로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제와 동떨어져서 추가 금리 인하나 동결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까지 채팅방에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금통위 기준으로 보면 10, 11, 12, 세 번 남았죠? 네. 근데 세 번 동안에 그냥 단문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한국은행 금리를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연내. 글쎄요. 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네. 뭐 저 지금 1.5%인데 그럼 두 번 더 내린다? 좀 뭐 가능성 떨어지는 얘기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뭐 금리를 다들 올리자 하는 쪽인데 모르겠어요. 이머징 쪽에서는 자꾸 금리 내리고 있는데 걔네들은 워낙에 절대 레벨이 높은 데 되고요. 우리가 1.5에서 과연 1%로 또는 그 이하로 내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이렇게 쭉 금리 결정할 때마다 우려했던 가계부채 이런 걸 생각한다면 힘든 얘기 같고 앞서 이렇게 설명하셨던 그 몇 가지 질문 중에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힐러리가 돼서 크게 나쁠 업종 잘 안 짚어지는데 트럼프가 되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뭐죠? 아니, 저 양반 지금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뭐 95년도인가 그때 한 1조 정도 손실 낸 걸로 해가지고 한 십몇 년 동안 세금 한 푼도 안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게 그러면은 탈세냐 절세냐인데 본인은 합법적인 절세라는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뭐 엄청난 탈세인데요. 저 양반 저 미국 대통령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미국의 국가 채무를 갖다 저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본인 채무 해결하듯이 뭐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나 뭐 이래저래 저 자리까지 오겠나 싶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형편없이 살았던 게 다 뽀록이 나고 있는데 뭐 힐러리가 됐을 때 크게 나쁜 거 생각 안 할 수가 생각 뭐 잘 안 듭니다. 잘 안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22 양적 완화 축소 이것도 뭐 좋게 생각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유럽 증시가 추워하지 않는다. 뭐 결국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고 금값의 하락도 세상이 덜 어수선하다. 당분간 좀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